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4주째 제14회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준결승 대국입니다. 먼저 노영아 사모님 모실게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제 준결승전이 네. 됐는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3명이나 준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 TV 아시아 선수권대회마저도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이 뭐 어떻게 올라갔는지 대진표를 함께 보시죠. 네, 조훈현 구단 시드에 올라 있고요. 오늘 장시 7단과 한판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3단이 또 나란히 일본 기사와 중국 기사를 이어서 네. 준결승에 올라가 있죠. 네, 말씀드린 바대로 조훈현 구단과 장시 7단이 오늘 네. 대국을 펼칠 텐데요. 뭐 조훈현 구단은 워낙 유명한 기사지만 장시 네. 7단은 아직 생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국자 프로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장시 7단이죠. 94년에 입단을 했네요. 본인 작년에 방, 성적이 예. 좋았죠? 도전자는 네. 대단하네요. 네, 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이죠. 조훈현 구단입니다. 62년에 세계 최연소 네, 뭐 입단이었네요. 진기록을 많이 갖고 있죠. 네. 뭐 사실 조훈현 구단이야 프로필을 쓰려면 뭐 네, 책한 권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전신이라는 별명이 요즘 네.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뭐 전투도 세계 최강이다. 뭐 네. 장시 7단이 요즘 상당히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대만 출신이죠. 1회전에서 중국의 준우승자를 꺾고 왔는데요. 자, 오늘 대결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함께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招商银行杯 第14届亚洲围棋电子会计赛四分之一决赛第一场比赛，现在马上就要开始。首先有请네, 曹勋화이강 玄，발전하군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조훈현 구단이 돌을 치겠고요. 장시 7단 또두 점을 네, 내려놨네요. 짝수인데요. 네, 불수가 그런데 못 됐습니다. 네, 맞췄습니다. 이제 조은영 구단이 흑번으로 시작이 네, 되겠네요. 또다시 자리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자리를 바꾸게 되는데요. 네, 준결승에서도 대국 규정은 똑같죠. 각자 1분 초읽기 10회가 있겠고요. 다 사용하고 나면 30초 안에 네, 매 그렇습니다. 수를 두어야 하는 그런 룰입니다. 네, 인사를 했고요. 조은영 구단이 착수 전에 차를 한잔 마시고, 화점을 뒀습니다. 아직 장시 7단과 조훈현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격돌한 적은 없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시합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조훈현 구단입니다. 자, 조훈현 구단의 흑번은 뭐 예전에는 지폭 필승을 외쳤었는데요. 네. 장시 7단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네. NHK에서 우승을 했었죠. 예. 본인 방 도전자라는 것이 네. 사실, 예, 속기전 우승보다도 더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본인 방 명인 기성 이 기성, 3대 예. 타이틀을 뭐 대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유서도 깊고 네. 비중이 있는 타이틀로 보는데요. 비록 타이틀을 따진 못했지만 도전자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기량이 정상급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네. 조훈현 구단은 사실 뭐 나이로 보면 노장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워낙 네. 그 각종 기전에서 후배들에게 단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뭐 요즘 신에 못지않게 53년생이니까 금년에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50이 되는데요. 네. 예. 요즘 더욱이 그 바둑계 이 연령층들이, 프로기사 연령층들이 뭐 이제는 20대, 10대들이 활약을 하는 판인데, 아무튼 대단한 그런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뭐 원래 천재형 기사죠. 네. 아직 살아계신 그 기성이라고 하는 오청원 선생이
조은현 구단의 이제 사형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청원 선생이 얘기하기를 이제 조은현 구단은 나보다 훨씬 더 기재가 있다. 네. 더 천재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네. 자, 지금 그 좌학위에서 나오는 형태. 예, 새로운 그 변화입니다. 날일자로 씌우는 수가 전에는 없었는데요. 네. 네. 원래는 그 수로 하변 쪽에 마늘모하는 네, 수가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삼선으로 붙여가는 수들이 많이 쓰였었는데요. 네. 예, 최근에는 또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두는 것이 뭐 거의 정석적 진행으로 네.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장시칠단이 최신 정석에 대해서 네. 공부가 부족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정석적 최신형인데 한번 변화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여기는 뭐 정석이 많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네. 된 마당에서 보면 예, 이렇게 둔 변화도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면 이제 흙은 네. 뭐 부분적으로 여기 둘 수도 있고요. 지금은 손을 빼고 여기 굳히는 바둑이 되겠는데요. 아, 이쪽이 크네요. 네. 네. 대신 이제 이렇게 두면은 다음에 호구 치게 되는 네. 수가 크면서 근거가 네. 없으니 거기를 둬야 됩니다. 예. 이 형태는 선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지킨 것에 비해서는 약간 흠집이 남죠 나중에 네. 이런 이용이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붙여갔죠. 네.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뭐 이렇게 두고요. 네. 이으면 늘고 뭐 이 정도 많이 갔거든요. 예, 끊어가면 네. 역시 네, 버리고요. 버리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근래 심심찮게 나오는 수가 이와 같이 도는 수입니다. 네. 예. 뭐 어차피 이쪽은 흙이 많이 진출할 수 네. 없으니까요. 여기 두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네. 기세로 끊어가야 되는데요. 네. 끊어가면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두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두는 것은 속수죠. 뭐, 여기 몰고 하죠. 여기까지 예. 꽉꽉 조여지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서 네, 끊는 수가 일단 좋을 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요. 네, 때려내면 때려내는 건 이제 걸려서 조금 손해입니다. 하게 되겠죠. 네. 예, 나중에 네. 당장 지금 하겠죠. 아, 지금 당장 예, 하나요? 당장 네. 하면은 뭐 결국 이제 이건 굴복 당한다고 네. 봐야 되는데 그럼 단수 치고 여기까지 기분 좋게 선수를 뒀거든요. 아, 예. 손 빼면은 젖혀서 패나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까지 굴복당하니까 싫고 네. 네, 이쪽을 두자니 또 여기 또 두겠네요. 그럼 뭐 물론 이 100을 잡은 흙의 실리가 네. 20집은 채 안 되고요. 네. 20집이 좀 약한데 100도 외세를 정비하면서 선수를 가니까 여기 이제 걸쳐가는 바둑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흙이 때려낼 수는 없고요. 네, 때려내는 수는 없고요. 이렇게 네. 단수 칠 때 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손 빼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이쪽을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역시 조이는 것이 기분이 그렇죠. 좋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조이게 되면 네, 이렇게 조이게 되면 네, 나중에 또 젖히는 수도 네, 선수가 절대 되죠. 선수죠. 네, 패가 나니까 젖히면 예.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네, 아직도 변화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 형태가 네. 네. 빠진 데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네. 아직 빠진 데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최신판인데 앞으로 조금 더 변화의 여진 있을 겁니다. 연구 네. 과제이긴 한데 자 새로운 정석이 나오고 있는데 변화를 보시죠. 네, 역시 빠져야죠. 네, 기본 형태입니다. 네. 노타임으로 좋은 연구단이 네, 그렇게 뒀죠. 네, 끊어가는 수. 아까 해설에서 보신 정석 그대로인데요. 네, 거의 뭐 정해진 수순이다. 네. 뭐 정해진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백이 다음 수를 어디 둘까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 일단 소목인 우하기 쪽이 커 보이고요. 네. 그쪽을 걸쳐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것을 몰면은 역시 틀어 막아야죠. 네. 바로 다 결정을 해버리는군요.
상당히 두터운 수법이죠. 네. 사실 조훈현 구단 하면 발빠른 행마로 유명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맞서서 장시 칠단은 오늘 아주 두터운 그런 행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장시 칠단의 기보를 보면은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은근히 그 완력이 세서 예. 끈덕진 기풍으로 보여집니다. 중반 이후에 그 반면 운영이 상당히 돋보이는 기풍인데 아직 최상의 정상급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량이 늘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예. 같아요. 저한테 최근에는 뭐 이세돌 3단 같은 기풍을 가진 기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두텁게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창호 구단의 영향일 텐데요. 자, 지금 흑이 일산의 입구잔수 의미해둘 만한 수죠.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러자 즉각 또 이었죠. 예. 나중에 뭐 끊어서 끝내게 하는 수도 있고 해서 네, 그 끊어서 끝내게 하는 수를 일단 저렇게 이어놓으면 네. 없앤 셈이 되고요. 네. 물론 패가 났을 때는 패감 하나 없앤서 좀 아까운 느낌은 듭니다만은 네. 네. 네, 즉각 그 자리를 이제 선수로 결정짓 위한 수단으로 귀쪽을 이었군요. 받아야 되죠? 네. 이 형태는 나중에 2선으로 백이 하변에서 붙여놓으면요. 조여가는 수가 다 선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점의 도를 잡은 듯 싶지만 흑집은 몇 집 안 납니다. 네. 약 한 15집 정도? 백이 둔다면요?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날일자로 걸쳐있는 흑 한 점을 협공을 하느냐, 실전처럼 두느냐인데 실전처럼 두는 수는 좀 변칙수죠? 네. 예전에는 저 형태를 처진 날일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순장바둑에서들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옛날 로국수들이요. 박았을 때 아마 백은 밀어 올리지를 않고 변 쪽에서 엄습하지 않는 네. 구도가 답을 깔려 있는데 밀어 올리는 것은 흙이 늘어서 네. 네. 흙이 역시 귀쪽을 받아야 되니까 네. 조은영 구단 조금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중얼중얼하는 그런 소리가 좀 들렸었죠? 네. 예. 조은영 구단 대국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게 해놓고 백이 손을 빼고 우하기에 걸쳐갔습니다. 네, 좀 발빠르게 두는데요. 조은영 구단이 조금 엄살스러운 엄살꾼이라고도 하는데 절대 엄살 믿어서는 안 되죠. 네. 이게 습관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좌상귀 쪽이 형태가 결정이 됐고 네, 장시 칠단입니다. 네, 여기 저렇게 붙여가는 것이 급수고요. 네. 백도 나가서 끊을 수는 없죠. 나가 끊는 것은 무리죠. 자, 여기서는 흙이 이을 겁니다. 네, 있고 백이 기분상으로는 귀 쪽을 빠지고 네, 싶은데요. 빠지고 싶지만 그건 좀 얇죠. 네. 흙이 변 쪽에서 다가서면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흙이 오히려 약합니다. 지금 저 흙이 저렇게 늑점으로 이은 자세가 미생마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두터운 모습이거든요. 네. 거기 이어드는 게 정수입니다. 예. 되게 처진 날일자는 뭐 굳이 협공하겠다는 뜻보다는 우하기를 선수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젖혔을 때 받으면 흙이 다시 2단 젖히겠죠? 예. 2단 젖혀서 네,
일단 젖혔죠. 네, 귀의 특수성 때문에 저런 수가 성립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계속 둔다면 흑한 점을 단수 쳐놓고 두 점으로 키워서 이을 때 호구 치는 게 부분적으로 정수고요. 아, 예. 지금은 아마 단수 쳐놓고 세 칸 정도 벌려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백이 호구 칠 때 귀쪽을 흑이 받아준다면 득인데 네. 예, 흑은 그때는 받지 않을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다음에 백이 1에 1로 집어넣으면 패는 나는데 백도 지면 부담이 되죠. 네. 네, 일단 1입 3전 길이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화변을 협공이 가네요. 보통 그쪽이 백 세력이 많은 곳이라 날짜 정도로 받아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덤이 없는 그런 네. 바둑 같으면은 예, 날 일자로 두텁게 받아두는 수도 가능한데요. 네. 조은현 구단은 그 느긋한 수를 두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백도 좌측이 조금 강한 곳이니까 네, 저렇게 아주 뿌리채 이선으로 그걸 못 넘어가게 강력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을 각자가 뭐 미리 짝이라도 한 듯이 네. 한 뭐 번씩 상당히 초반 운석은 예, 빠르게 들어가고 네. 있는데 아마도 중반 이후에 예, 어려운 장면에서 시간을 쓰기 위해서 지금 비축을 해두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흙이 두 칸을 벌리자 백이 바로 들여다봤는데요. 네, 그리고 삼삼에 붙였죠. 여기서 또 새로운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젖혀야 되겠죠? 네, 이선 쪽에서 젖히겠죠? 반대로 백이 젖혀놓으면 실리도 크고 네. 피차 근거에도 관계가 됩니다. 예. 네, 치받아서 흙이 만약에 이어주면 네. 백도 흙이 지금 기세로는 단수 쳐야 되는데요. 예, 흙이 이어주면은 지금 하변 한 점, 흙 한 점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은영 구단 손길이 일단 가죠. 기세죠, 단수 쳐놓는 거. 네. 일단 단수 칠 때 백이 받아주면 그때 흙이 우변 쪽을 받아도 그건 백이 손해죠. 그렇죠. 네. 예. 뭐 백은 거의 공배만 둔 셈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기세입니다. 네. 자, 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세의 변화가 일어났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변 쪽은 좌하 쪽은 흙의 집이 될 것이고 예. 그 대신 우측의 흙두 점은 뭐 폐석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공격 대상이 되겠네요. 네. 20. 뭐 호구 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시간을 바뀌죠. 지금 뭐 이제 뚫는 데까지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변화는 거의 필연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부하기 쪽에서 지금 또 새로운 모습이 나왔는데 네. 네, 변화를 보고 넘어갈까요? 예, 지금 끊어간 장면까지요.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두니까 흙이 여기를 뒀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봤고요. 날 일자로 네. 하고요. 여기 백이 둘 때 네. 이쪽을 벌리는 건데 지금 여기 벌려봐도 백이 이쪽에 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흙이 전개할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네. 네, 이제 이쪽에서 백이 두는데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만 좌측이 백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낮게 둔 거죠. 예. 이렇게 낮게 둔 뜻은 뭐냐면 백이 만약에 이런 쪽으로 둬준다면은 흙이 뭐 이와 같이 둔다 하더라도 돌이 여기보단 이쪽에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백의 네. 다음에 급소점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자 이제 백도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할 때 붙였습니다. 네. 젖히니까 치받았는데요. 백의 주문은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받아주게 되면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거 넣는 건 끝내기죠. 크긴 하지만 예. 다가서도 될 것 네, 같고요. 다가서도 되고 뭐 이렇게 공격을 예. 하더라도 아주 답답하죠. 빠져나가긴 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돌들이 강해서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변화죠. 있는 건 생각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 있죠. 백의 안형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둘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래서 폐를 하시는 용폐가 있으면 좋은데 폐감 이쪽이 그쵸? 폐감 있죠? 폐감이 있어서 네. 뭐 이건 이룰 수밖에 없고요. 우치고 네, 뚫은 데까지는 외길 수순인데요. 네. 자, 또 좌측의 백세를 모형짐으로 하면서 그래도 짭짤하게 실리를 벌었는데 백이 아마 다음에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근데 여기를 안 둬놓으면요. 이렇게 막는 수가 선수죠? 예,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네, 넘어가서요.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젖혀야 되는데 뭐 단수 쳐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밀어가더라도요. 네, 또 위쪽 막는 수도 있고요. 백이 불안하죠. 네. 백이 아주 바약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밀어가는 바둑이 되겠는데 네. 자, 조은영 구단은 일단은 지금 선실리 수법으로 나가고 그러네요. 있죠. 그러네요. 예. 장수의 칠단은 두텁게 계속 예. 두고 있습니다. 이제 포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계속 보시죠. 바둑이 예, 이 판은 상당히 오밀조밀하네요. 그러네요. 질서정연하게 네. 네. 좌하귀에서 정석을 한번 마치고 좌상귀로 갔다가 이제 우하귀로 네, 거기 민 것은 급소입니다. 흙도 지금 석점을 키워서 살린 것은 좀 즉죠. 네. 이거 무겁습니다. 25. 네. 기분 좋은 자리죠. 백이 그 자리 쓰는 수가 절대 선수니까 네. 네. 상대방의 선수 행사를 막으면서 중앙 쪽에 백의 세력도 견제하는 수법입니다. 예. 조은영 구단이 저길 둔 것은 일단은 여유가 있다. 잘 풀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백도 그 자리를 걸쳐가는 것이 기분이 좋네요. 네. 중앙을 호구친 것은 그 자체로 두텁고 나중에 이제 흑두점을 살릴 때 네. 큰 도움이 되죠. 네. 목전에 큰 곳이 있는데 큰 곳이냐 이 두터운 곳이냐 사실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바둑은 이런 진행으로 가면은 아주 미세해질 것 같죠. 네, 워낙 세분화된 바둑이라서요. 야, 이것은 이제 삼삼의 흙이 받아주면. 뭐 정석대로 두 칸 벌릴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상변 쪽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삼삼에 받기가 좀 싫은 곳입니다. 삼삼에 받으면 백이 정석대로 평범하게 두 칸 벌려두더라도 두 칸 벌려놓은 자체가 흑두점의 진로를 막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변에서는 수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조은영 구단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2분씩 사용했습니다. 네. 아, 역시 그 자리로 올 것이 조금 껄끄러웠나 보네요. 네, 보통은 귀가 큰 것인데. 네. 저렇게 둬서 이제 백이 삼삼으로 흑이 삼삼에 응수를 안 했으니까 삼삼 쪽 반 두는 것이 일단 실리도 크고 기세인데요. 네.
25, 28. 네, 큰 자리죠. 그렇죠. 40. 링가 갖다 붙인 것 같죠? 네, 노템으로 붙였습니다. 네, 그곳을 일단 베개 귀 쪽을 뒀기 때문에 귀가 무거워지지 않았냐 이런 의미인데요. 흙도 방치해두면 베개 우변에 한 수 더 갈수하면 네. 거기가 크게 백집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백이 더 굳어지기 전에 빨리 삭감하겠다는 거죠. 조은영 구단 조금 망설이다가 역시 늘었습니다. 28. 네. 보통은 위에서 누르는 것이 정석인데 지금은 이미 33이 네. 결정이 돼 있고 예. 또 그쪽을 흙이 오게 되면 우아기 쪽 백도 좀 위험하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실속이 없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 손길이 매우 빠르네요. 네, 원래 속기파예요, 사실은요. 네. 이 속기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감각이 좋고 예. 천재형 기사들 중에서 속기파들이 많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병역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왔죠. 일본 기원에서 5단을 받은 상태에서 네. 그때 보면은 공식 대우에서 뭐 30분 넘긴 바둑이 드물 정도로 아주 속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타이틀을 차지하고 정상에 서면서 네. 또 시간도 많이 쓰고요. 예. 네. 근래는 뭐 워낙 후배들이 강한 후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 시간을 거의 다 쓰는데. 수읽기를 빨리 하기로는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기사입니다. 네. 뭐 이세돌 3단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세돌 3단도 굉장한 속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체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빨리 드냐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성적을 내는 걸 보면 정말 천재는 천재인가 봅니다. 네, 오늘 두 기사 모두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붙여주는 것은 조금 악수 의미는 있지 않나요? 네, 약간 이제 우측을 굳혀주는 뜻은 있는데요. 네. 우변은 뭐 흙두점이 기동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 것이고 네. 다음에 이제 날이 자르두기 위함이죠. 예. 예, 자꾸 밀어두긴 싫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행마를 예,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예, 백이 날을 자르고 간 것도 사실 기분 좋은 곳이에요. 흙이 거길 반대로 막으면 선수죠. 예. 예. 일단 날짜로 한 수 해놓고 역시 두텁게 눌러 막았습니다. 자, 그러자 빨리 수습을 하자고 했는데 자, 지금까지 우변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변화를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붙여간 수는 예. 뭐 시급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두면은 이제 크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젖혔죠? 젖히고 늘고 예, 원래 이쪽에 돌이 없으면 정석에 미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여기 백돌이 있고 현재는 이걸 밀어봤자 흙이 젖히면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은 것도 맛이 나쁘죠. 여기 화형당하니까 예. 늘고 이렇게 한 칸 뛰면은 여기 둬야 되는데요. 지금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호만 쳐도 살아있죠. 예. 당연히 막아버리면요. 여기 두면 또 이어도 살아있고요. 중앙으로 뛰어나가는 것도 있고 실속이었거든요. 네. 이거 뭐 좀 세력 쌓아봐도 이미 이쪽 두 점이 단단하기 때문에 예, 백이 그래서 실속을 차렸죠. 예. 예. 이렇게 실속을 차렸고 늘고 밀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외길인데요. 도전머리니까요. 예, 붙인 것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만 뛰더라도 안팎으로 두터움이 달라지죠. 네. 예. 젖혀봐도 자꾸 이단 젖혀서 활용당하니까. 예. 예. 여기까지는 거의 질서정연한 내용이고 네. 거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 손 빼면은 흙이 먼저 눌러 막으면 단점이 있으니까 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돌은 뭐 지금 중앙으로 진출이 돼 있고 이 점 자체로 완전히 안정이 됐거든요. 네. 집으로도 굉장히 큰 곳이죠. 이렇게 두고 네 누르니까 흙도 이거 막을 겨를은 이제 없고 예. 네. 반대로 백이 여기서부터 공격을 하면은 상당히 시달리니까 그렇죠. 네, 발 빠르게 예.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하자고 나갔는데요. 자, 이 바둑은 바둑이 여기 흙이 약간 곰마가 하나 떴는데요. 백은 지금 미생만은 없죠. 네. 집은 일단 흙이 귀 쪽을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예, 아주 팽팽해 보입니다. 예, 중반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보시죠. 네, 오늘 좀 긴 승부가 예상되기는 하죠. 네, 사실 이런 진행의 바둑이 되면 네. 대국자들이 상당히 피곤한 바둑이에요. 예. 계가를 열심히 해가면서 형세 판단을 해가면서 또 작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싸움이 벌어지면 수읽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바둑은 지금 일단 예. 내기와 내변이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긴 승부의 이제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흙은 수습이 된 모습인데 저 형태도 바깥이 둘러싸이면은 완생한 모습은 아닙니다. 흙이요? 네. 예. 자, 백도 호구 진수는 당연하고요. 이제 보석이 거의 끝이 나가는데요. 좌변 쪽하고 하변 쪽 큰 곳이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20. 좌상 한 점을 호구 쳐두는 것도 의외로 큰 곳입니다. 25. 좌상 한 점이요? 예. 네. 지금 흙이 하변을 역시 네, 거기 좋은 큰 자리죠. 네. 저 점은 나중에 그 백이 날일자로 씌워놓은 위에 네. 건너붙이면서 차단하는 노림도 은근히 갖고 예.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가 크기는 제일 네, 큰 맛보는 곳이죠. 네, 맛보는 곳이었는데요. 예. 이제는 좌상기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금 4강에 우리 선수가 3명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반드시 우리 선수가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대국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결승전을 한국 선수들끼리 벌이게 되는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조은현 구단은 이 바둑을 이기면 바로 결승에 올라가게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3단의 승자와 두게 됩니다. 예. 7명의 엔트리 중에서 지금 1번 기원 소속으로 장 18, 7단만 남고 다 떨어졌습니다. 네. 네, 즉각 붙여갔죠. 네, 바로 받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붙였습니다, 백도. 네, 바로 받는 것은 흙이 위로 끊어갈 가능성이 많죠. 네. 이것은 이제 응수타진입니다. 흙이 젖혀주느냐 늘어주느냐 그쪽 방향을 받으면 그때 백이 뭐 네, 붙인 흙 한 점을 끊든지 네, 끊을 수도 있고 위에서 호구 칠 수도 있고요. 네. 예, 제14회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 제1국입니다. 장시 7단과 조은현 9단의 대국 감상하고 계십니다. 반발했네요. 네, 튼튼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저렇게 튼튼하게 연결해 놓으면
102점 자체가 곤만이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은영 구단의 의향이고요. 25 네, 일단 젖혀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받는 것이 정수냐 하는 것도 어려운 네. 곳입니다. 네, 이 선으로 빠졌는데요. 네. 빠진 것은 일단 흙 한 점은 살았네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왼쪽으로 3선으로 두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백에게 자꾸 활용을 당하는 것이 싫다고 본 거죠. 예. 백은 지금 막고 싶은 생각이 네. 있을 텐데요. 막는 것은 위를 끊은 다음에 확실치가 예, 않습니다. 예, 흙이 바로 끊어오나요? 네. 네. 전체를 다 잡자는 뜻이군요. 네, 그렇고 또 뭐 물론 넘어갈 수도 있죠. 네. 왼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막고 버틸 것이냐 아니면은 위에서 적당히 호구 친다든지 해서 활용해 놓을 것이냐. 네, 네 역시 호구 막는 쳤습니다. 것은 조금 역시 무겁다고 본 듯 싶습니다. 예, 흙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하변흙집도 큰데요. 네, 일단 흙이 넘겠죠. 조은현 구단. 일단 지금 막는 백이 막히는 수가 절대 선수니까. 네. 예, 장시칠단 지금 물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네, 뭐 좀 더위를 식히는 건가요? 아니면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건가요? 예. 네, 그 일단 백이 기분 좋은 곳인데요. 네. 뭐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한 번 더 젖히겠죠? 네, 보통은 끊고 누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끊는 건 손해입니다. 나중에 끝내기 일선에 누가 제칠지 모르니까. 예, 네. 그렇군요. 어느 쪽으로 단추 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별다른 전투도 없이 이제 거의 종반을 향해서 네.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자리 네, 크죠. 가장 큰 자리에 놨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여차하면은 승점 단수 쳐서 패를로 네. 들어가는 예. 시한폭탄이랄까 승부처를 만들어 놓겠다는 건데요. 네. 자, 네. 흙도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후수로 그 패를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네. 패를 해소하면 지금 흙이 한 칸 뛴 자리로 백이 누워서 흙이 계속 곤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칸 뛴 데까지는 당연한데요. 자, 아래쪽에 조금 전에 전투가 약간 벌어질 듯 했는데 그쪽 변화를 잠깐 보시죠.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젖히기 전에 혹을 쳤는데요. 이게 막고 싶은 생각도 드는 곳인데요. 예. 막으면은 여기를 바로 끊었을 때 네, 예. 뭐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잡으면은 뭐 두 점은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단수 치고 일단 여기를 뭐 이어둘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어두면은 이쪽으로 터져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자체는 두 집 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끊을 때 이으면 네. 이걸 잡는 것은 틀어막는 뒷맛이 또 있고요. 예. 뭐 강하게 막아서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위험하고 지금 우선 이 자리가 크니까 네. 이렇게 선수를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는수가 선수를 당하는 게 아프죠. 예. 넘고 젖히고 역시 젖혔는데요. 보통은 이거 끊는 수인데 지금은 넣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에 늘어놓으면 나중에 흙이 이쪽을 젖히는 끝내기가 기분 좋거든요. 네. 못 봤죠? 여기 그렇죠. 끊는 수가 있어서 그걸 남겨놓고 그냥 젖히니까 저기를 호구 쳤습니다. 네, 이 자리가 크죠. 이제 이 맛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네. 해서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뭐 공격할 수도 있을 예, 것 이길 같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둬가지고 네. 두 점 잡고 미생이니까 예.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맞고 뭐 이렇게 밀어 올라올 그렇죠. 가능성이 많고요. 뭐 늘어두면 이제 손 빼고 네. 방향 전환을 하겠는데 네, 실전에서 민고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쪽이 넘어가면 40집이거든요. 네. 거의 넘었다고 네, 할 수 있죠. 살아나는 수 있지만 40 가까이 납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흙이 두느냐 안 두느냐인데 둔다면은 한 8집 나는 곳이고요. 공배라고 본다면 40집에 50집 흙이 일단 확보를 하고 네. 있는데요. 백이 여기가 지금 한 20집 약간 약점은 있습니다만 20집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10집은 좀 강하고요. 네. 30, 40, 여집. 집으로는 뭐 비슷합니다. 집으로는 비슷한데 네. 이제 이런 쪽에 약한 돌들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근데 아주 미세한 국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장시 7단이 만만치 않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거기는 얻어맞기가 어려운 곳이죠. 지금 아직 우변에 있는 흙도 확실히 살아있지 않고요. 네, 또 하변의 백돌도 좀 미생이고 좌상기에 페마트 있고요. 네, 아직은 뭐 결정 정돈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요. 네. 네 승패가 뭐 오리무중입니다. 네. 네. 거기 양칸 든수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백이 반대로 호구 쳐버리면은 예. 흙이 젖혀서 싸우기가 좀 어려운 곳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누르면은 백 한 점은 잡지만 중앙이 꽉꽉 막히게 되면은 우측의 흙도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네. 중앙의 백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날 여지도 있죠. 네. 백이 날짜로 쉬워서 하변과의 연결 그리고 우변의 공격 두 가지를 맛보는 그러시죠? 다목적인 순데요. 네. 네. 20. 보통은 양날일자 시험 당하면 좋지가 않다는 건데요. 지금 그 양날일자 되는 것으로 여기 탈출해봐도 우측의 백이 강하니까. 네. 네. 백에게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일단 한 칸 뛴 행마로 흙이 안형은 풍부해졌어요. 예. 백도 저렇게 한 칸 뛰게 돼서는 하변이 좀 안정됐죠? 네. 그냥 하변에서 두 칸 벌리면, 두 칸 뛰면 네. 흙이 백에 한 칸 뛴 부분으로 오자 씌우면서 공격당하는 것이 좀 싫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네, 지나가는 길에 백이 막으면 그때 뭐 들여다본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자.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20, 25, 28. 백도 반발하네요. 오른쪽으로 그냥 받는 것이 정수 같아 보이는데. 네, 받아드는 것이 보통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사선을 젖히면서 네. 그 변 쪽에 백 한 점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싫다 이거죠. 지금 집으로 볼 때 아주 극미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집에 대한 민감함이 보이는 그런 착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반발인데 예. 저 형태는 나중에 하변을 치받으면서 흙집을 파괴하는 끝내기 등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입니다. 시간 이 장시 8단도 보니까 상당히 이 섭섭한 것 같아요. 시간을 비슷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시간 안배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상대방이 연결을 종용했는데 네. 반발을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씌워갔네요. 예. 사실 저렇게 씌움 당하면 하변 백돌이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장시 칠 때는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네, 힘차게 밀어갔습니다. 근데 뭐 또 있니? 10. 대 밀어 올리면서 예. 한 칸 띈 흑 한 점을 끼워서 차단하는 수도 노리고 있죠. 네, 그러나 네. 뭐 흑은 거기는 절대 서야 될 자리입니다. 일단 백을 양분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예. 그러나 흑도 단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흑도 나와서 끊기는 맛이 조금 있습니다. 예. 또 우변의 대마가 뭐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네, 지금 뭐 당장 백이 결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선 아래쪽에 105점부터 수습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일단 그쪽을 붙여서 어느 정도 연결되면 성공을 할 것 같은데요. 20. 28. 네. 흑은 이어달라는 것이고 네. 저런 데를 잇는 것은 하책이죠. 그렇죠. 백이 무거워지니까. 예. 지금 하변과 좌측은 서로 연결이 된 건가요? 저렇게 백이 붙인 수로요? 네, 젖히면은 아주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네. 젖히면은 끊어서 둘 수도 있고 그때 끼워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런 쪽에 돌이 자꾸 놓이면 네. 한 수 더 가일수를 해야 되겠죠. 예. 오른쪽을 밀어두면 확실합니다. 지금 백은 빨리 저곳에서 손을 선수를 잡아서 좌상계 패를 결행하고 싶은 생각이 네, 것 같은데요. 그 좌상계 패가 굉장히 큰 패인데요. 네. 뭐 패감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28. 반대로 끊고 나갈 생각인가요? 만만치 않네요. 장시 칠단. 네, 막으면 일단 10. 바로 끊을 수도 있고요. 예. 쌍립 쓸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일단 막아야죠. 네, 거기는 뭐 안 막을 수 없는 곳이고요. 네. 네. 뭐 절대수죠. 네, 서로 쌍립으로 지켰습니다. 백에 나와서 끊는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나와 끊는 것은 그 아래쪽, 네, 지금 두고 있는 그쪽의 백이 네, 좀 약한 돌이니까 네. 네. 당장은 성산이 없다고 보고 네. 타협을 했죠. 네, 끼워 이어서 일단 하변 쪽은 선수로 처리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 두텁게 아주 한 점을 잡아두는데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둔 것은 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상기 패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백감을 없애겠다는 의도 같군요.
20. 네, 장시 7단이고요. 백간에 뭔가 서로 끊겨서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나 했는데 결국 네. 타협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흑도 하변 쪽을 깨끗이 선수로 넘어갔죠? 네. 아까 40집 봤는데 지금 40집은 조금 더 납니다. 101점을 잡았기 때문에. 25. 네, 조은현 구단이 불 차례인데요. 드디어 패를 들어갔습니다. 네. 장시 7단이 패를 하는군요. 자, 저 패는 보기보다는 상당히 큰 패입니다. 네. 대기 패를 이기면은 빵빵 따내서 6점도 미생마가 되니까요. 그리고 자체 실리로도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요. 네. 흑이 어디를 백감으로 쓸까요? 그것도 큰 자리죠. 지금 백 전체에 대마 걸려있어요. 네, 백이 아마 안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네. 그냥 있는 수는 좀 위험한가요? 아니면 팩감 관계였을까요? 네, 있는 수는 지금 팩감을 고려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좌상기의 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꼭 흑백간에 이겨야 되는데 예. 백이 물론 흑이 단수쳤을 때 잊지 않은 것은 끝내기로는 상당히 손해인데 네. 팩감이 많이 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죠. 네. 거기도 받아주는군요. 사실 흑 쪽에서 부담이 조금 더 큰 그런 패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흑이 패를 쓰면서 네, 득을 좀 봤어요. 한 10집 가까이 득 봤어요. 예. 선수로 101점 잡았죠? 예. 100집도 줄였고요. 그곳을 예, 작은 패부터 쓴다는 건데요. 지금 백이 큰 패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네. 예, 하변 정도의 한 패감 정도가 더 날 텐데 그걸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나요? 네, 바꿔치기가 됐네요.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 5점 흑을 흑에 중에 넣으면서 중앙의 공배를 모두 백집으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네, 거의 백집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 정도 선에서 이제 일단 백집은 확보가 됐는데요. 네, 대신 좌상기의 흑집이 굉장히 커졌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복잡한 싸움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저렇게 한 칸 뛰면서 백집을 초토화하고 계속 공격하는 것이 이제 패를 이긴 대가인데요. 네. 자, 패의 유무, 득실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흑은 패를 하면서 여기서 득을 좀 봤죠? 예. 네. 아까 패 싸움을 하면서 흑이 이걸 단수 쳤을 때, 백이, 예, 잊지를 못하고요. 네. 네. 잊지를 못하고 이렇게 단수 쳤는데, 이걸 이으면 지금 패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막는. 네, 이걸 막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들 수 네, 그러면 이제 여기도 패감이 계속 네. 나오고요. 받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야만 네. 이 손해가 아닌데 예. 이건 또 역시 계속 패감이 많이 나오니까요. 단수치고 네. 여기 몰고 예. 다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저기 패가 워낙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패감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만은 네. 갔다고 또 패감을 이렇게 흑은 여기서 이쪽을 하면서 자체로 석집 벌었죠? 네. 또 여기 백집을 좀 없앴기 때문에 예. 득을 많이 득을 좀 봤죠. 흑이 때려냈을 때 지금 이 패감을 썼는데요. 네. 이 정도로도
핵감이 되기는 할 텐데요, 네, 이곳이나. 네, 또 예. 핵감이 될 듯한데요. 지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탄소 치면 손 빼고 이걸 잡아버리니까 네, 네. 이 다섯 점 잡는 것이 안팎으로 해서 한 20집 정도 되긴 되는데 네. 또 그 이상이거든요. 100은 네. 끊어서 패를 해야 되나요? 끊어서 패를 해도 역시 안 받겠죠? 네. 네 이렇게 다섯 점만 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크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네. 따내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고 예, 이쪽 중앙을 삭감 가고 이게 아주 요소였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잠깐 뛰어 들어가면서 네. 이제 이쪽을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이제 바둑은 종반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커졌습니다. 네. 네. 저쪽이 안팎으로 보면은 여섯에다가 자체로도 20집이 넘는데요. 네. 여기도 물론 공배가 많이 비어 있어서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는 좋은 바꿔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쪽을 뛰어나가면서 백을 네.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흑의 자랑이기 때문에 예, 미세한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제 흑도 희망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실전 보시죠. 20, 25, 28 지금 흑이 한 칸 뛰면서 백을 공격한 건 참 기분이 좋은 수였죠? 네. 귀에 실리도 크고요. 네. 20. 다음에 또 호구되는 곳으로 들여다보면요. 25. 어느 예. 한쪽을 끊어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엔 저런 곳을 붙이면 또 달리 발질지도 모르니까 일단 지금 붙여봤는데요. 10 20 25 28 30. The block you have left 3 minutes. 네, 이제 뭐 그 좌상기 쪽만 결정이 되면 잔 끝내기만 남게 될 것 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전투를 하면서 또 패 싸움을 하면서 전부 결정을 지어놨기 때문에요. 네. 솔티. 네, 조은현 구단이 지금 시간을 쪼매게 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마 형세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즐거워 보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것을 두는군요. 네. 그 자리는 백 전체의 승사에도 약간은 관계가 있겠습니다. 네, 나중에 예, 저런 수들이 다 선수를 뒀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이 우변 쪽으로 이선에 둔 수가 네. 싶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큰 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거기를 왜 뒀을까 한번 변화를 보시죠. 네, 지금 조은영 구단이 이제 이렇게 된 장면에서 하나 붙여봤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수 좀 현실적으로 여기 들여다봐서 잡는 수도 큰데 네. 이쪽을 보면은 약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기분이 좀 나쁘죠. 네, 이렇게 있는 수는 뭐 여기 들여다보는 수도 있고 끊는 수도 있고요. 예. 네.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되면요? 살기는 사는 모습인데 예. 이 자체로 득인데다가 나중에 이런 쪽을 두면은 좀 끝내기를 해가면서 네. 그걸 조금 공격을 볼 수가 있고 이쪽을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두는 수도 네. 기분이 좀 나쁩니다. 예. 이렇게 둔 것은 이제 나중에 중앙 실전에서도 바로 뒀습니다마는 네.
당장은 백이 손을 빼도 잡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워를 치더라도 예, 이런 쪽이 선수기 때문에요. 네. 예, 또 여기도 집이 나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를 흑이 손을 돌리면 막아야 되거든요. 네. 거기가 사실 공백자리고 약한 곳인데 오히려 이런 데 돌이놓으면 몇 집이라도 생기죠. 그래서 여기 현실적으로 한 10집 정도는 되고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막았죠. 이렇게 막으니까 네. 예, 이걸 하나 하고 여기는 뭐 이제 둬야 되겠죠? 네, 이쪽을 늘고 네, 받으니까 얘가 뛰었죠? 네, 까지는 되는데요. 됐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중앙만 변수로 남아 있고요. 예. 중앙이 어느 정도 선으로 집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여기저 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단수 치고 한 점 잡는 것이 어느 쪽에 손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만이 남아 있는데요. 네. 반집 승부를 예상할 만큼 아주 미세합니다. 예. 이 바꿔치기 자체가 아주 호각이어서요. 어. 예, 이제부터 끝내기에 승부가 달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시죠. 생각보다 장시 칠단이 조은현 구단 상대로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네요. 조은현 구단의 흔들기가 여러 번 시도가 됐는데 네. 흔들리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지금 잘 피해가고 있어요. 이 장시 칠단의 바닥을 보니까 그 형세 판단이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도 지금 집을 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전년도 우승자이기도 했고 사실 한국 선수단의 주장격인데요. 네. 준결승이라고는 하지만 조은현 구단은 첫 판인데 그래서 치고 싶은 기분은 없겠죠. 네. 아, 그 자리는 백이 가게 됐네요. 네. 큰 자리인데요. 흑이 먼저 갈 기회가 좀... 네, 흑이 젖힐 수는 있었는데요. 네. 안 돼. 예, 장시 칠단 뭔가 바둑이 풀리지 않을 때 네. 예, 모습 같기도 하고 워낙 버릇인가요? 네. 백이 1선을 젖히니까 이제 흑이 그 대신 중앙을 잡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단수 치면 한 점 추게 되죠. 네. 네, 거기 한 점도 사실 큰 곳이에요. 네. 조금 전에 우상변 쪽 1선을 젖히면 백이 후퇴해서 받아주면 득인데요. 그렇죠. 퇴해서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흑이 둔 곳 중앙 쪽 언저리에 두면은 중앙의 백집이 크게 부풀 여지가 있죠. 네. 후퇴해서 받지 않는다면 바로 막는다는 말씀. 네, 위쪽을 보강할 부가 많죠. 아, 귀가 글쎄요. 자, 선수죠. 네. 저기도 이제 축이 빠져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10. 일단 밀어가는 데는 한수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밀어갔죠. 지금 나오는 것은 역시 축이 되죠. 예. 또 흙의 틈새를 노리면서 지금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25, 28, 30. 네, 여기서 백이 지금 기분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자, 뭐 흙 대마가 뭘 잡힐 돌은 아니죠. 연결은 뭐 가능한 돌인데요. 예. 중앙 끝내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은영 구단이 네. 네, 그렇게 하나 교환을 해놓고 지금 여기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를 둔 것은 이쪽을 젖히는 것도 젖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죠. 기본으로는. 예. 네, 이쪽을 막았다가는 뭐, 단수 여기 쳐서요. 단수 치니까 네. 네, 바를 수가 나죠. 있고, 막 네, 뿌리채. 끊어서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것은 득이죠. 그렇죠. 네, 이쪽으로 두고 실전처럼 둘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를 두면은 백이 지금 중앙을 사실
뭐 이쪽 방향에 두는 것도 엄청나게 크긴 크거든요. 아. 여기 거의 집이 되죠. 그러네요. 이 부분이 네, 다 백집이군요. 되고요. 이쪽을 뭐 이렇게 이어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러면 여기 다음에 백이 막으면 마찬가지고. 예. 또 여기 끊어서 잡는 수 없어지고요. 이쪽이나 이쪽 방향 두는 것이 일단 크다고 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보다는 이제 여기를 둔 것은 네. 다음에 요 한 점 단수 쳐서 축으로 잡는 수가 아마 매력으로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젖혔죠. 젖히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활용할 수밖에 예. 없고요. 네, 단수 치니까 여기를 뒀습니다. 여기 안 두면 나가서 축이 터지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밀었죠. 여기서 이제 후퇴를 했는데요. 이렇게요. 바로 막으면 젖히는 수 때문에 네 바로 막으면은 이렇게 이쪽 선수가 젖히게 되면요 흠집이 남죠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선수 아닙니까 예. 네 여기가 아. 선수면은 이거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끊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요 네, 네 그럼 여기가 뭔가 수가 날듯 싶긴 한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먹여치고 뭐 다 해봐도 네. 네 이쪽에 돌이 있어서 잘 안 되죠 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물론 이으면은 연결은 되는데 상변이 위험하네요. 여기가 지금 치중하면요. 네.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파워 치면은 예. 곤란하죠. 네. 왜? 그래서 바로 틀어막지를 않은 겁니다. 네. 다행스럽게 이제 흙은 이렇게 후퇴를 해도 왜? 백이 나갈 수가 어차피 없죠. 나갈 수가 없죠. 여기 예. 나가는 것은 초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수가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손을 빼고. 치중을 한 장면인데 네. 여기를 흙이 젖혔더라면은 한 8집 정도 날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기분 좋게 파워를 하고 약간 맛은 좀 있거든요. 여기도 나중에 건너붙이는 맛이 있어서 예. 네, 뭐 연결은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상변에선 백이 벌었습니다만 흙이 이쪽에 돌이 놓임으로써 또 중앙이 지워졌기 때문에 예, 중앙 백의 공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예. 뭐 서로 지금 끝내기를 하면서 계속 그 노림수를 간직하고 두는데 예. 바둑은 아직도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예. 약간 두텁도 싶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이 손이 끝이 나고 예. 예. 이 부분에서 누가 선수를 잡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쪽 방향도 좀 크고 해서 어떻든 이 바둑은 큰 승부로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예. 계속해서 실전 보시죠. 네. 자, 치중을 해서 치중을 하니까 들여다봤죠? 25 네, 바둑은 이제 막바지인데요 네 시간을 아주 이 바둑은 두 기사가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예. 네. 1분을 서로 먼저 쓰고 나중에 뒤따르고 하면서 조은영 구단 지금 바둑을 들면서 계속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10 아이다다다 바꿔다 20 사실 지금 조은영 구단이 하는 말이 일본어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보통 한국 기사들하고 들 때는 조은영 구단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장시 칠단 같은 경우는 일본 대표라서요 네 알아듣겠죠 예. 그 물론 2단 때 일본을 건너가서 네. 5단까지 약 한 10년 정도 동안 일본에서 예. 사실 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일본 말에 익숙한 탓도 있는데 네. 사실 야담이지만 조은영 구단이 조금 엄지않으리 심한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동양증권 배웠었던가요? 이 삼성화재 배웠었던가요? 일본의 그 요다 구단이 결승에 오른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조은영 구단과 두는데 조 구단이 이제 이런 독백을 하도 많이 하니까. 네. 귀마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 해가지고 삼성화재 배웠던 알려졌었죠? 것 같아요. 알려졌었죠? 네. 예. 유명한 일화죠. 사실은 그 예.
일본 기계의 선후배 관계로 본다면 요다 구단이 아주 굉장한 후배죠. 네. 네. 사실은 저런 엄살이 독백이 예,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일부러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그 국내 후배 기사들하고 둘 때도 좋은 연구단이 보면 엄살을 조금 해요. 뭐 망했네. 뭐 조금 그 바보 같은 뭐 녀석이라든지 뭐 등등.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밌죠. 네. 근데 아마도 정말 바둑이 좋았던 바둑을 놓쳐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저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럼 백이 중앙 쪽에서 약간 득을 봤죠? 네, 그렇습니다. 흑은 일단은 연결을 했죠, 확실하게? 네. 네. 네, 이제 잘 나갔네요. 그 와중에 그 우측 말을 연결하기 전에 상변에서 들여다봤 네. 본 점이 있어서 백도 이제 습관을 안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역끝내기죠. 그리고 선수가 되는 곳인데 백이 둔다면 역끝내기인데요. 거기에 네. 후배 올립니다. 여기 지금 그 한 점을 잡는 것이 일곱 집이 강한 끝내기죠. 일곱 집.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일곱 집 이상의 끝내기도 없습니다. 네. 네, 다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장시 칠단이 상변에서 그 흙의 열붐을 응징하면서 치중을 해서 기세를 올렸는데 여기서 일단 좋은 연구들이 그런 대로 이 대거 없이 연결을 해서 예. 조금 흙이 두텁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25. 28. 자, 그러면 이제 위쪽의 공방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이렇게 치중을 하니까 여기서 하나 흙이 젖혀 놓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확실히 연결을 했죠. 예. 네, 이걸 끊었습니다. 끊는 순 선수죠. 네, 이쪽을 집어가는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두는 수는 물론 단수라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집어가면은 역시 네, 끊기죠. 예. 이거 끊기면 미생이니까요. 네, 그래서 따냈습니다. 따내니까 거길 늘었죠. 그건 뭐 단수 치면은 자체를 끄고 다 무너지니까요. 자, 그러자 여기를 하나 하고 네. 여기는 뭐 백이 안 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었습니다. 덧벅 몰았다가는 당하죠. 예. 이거 쉬운데요. 네, 바로 끊기니까. 자, 이렇게 이어니까 아, 그 전에 이견이 네, 하나 되어있었죠? 여기가 지금 실전처럼 막는 것과 백이 넘어가는 것과 약 일곱 집인데요. 네. 이쪽도 크거든요. 예. 네, 거기가 지금 반상체일 겁니다. 이렇게 됐고 단수 치고 흙이 네. 먼저 이수를 쳤고 네. 그다음에 백이 여기를 이제 먼저 하나 네. 쳤죠. 쳐서 단수 치고 있고 이게 뭐 지금 선수죠? 예, 네. 그렇죠. 보통은 여기서 끝내기가 말이죠. 네. 이런 끝내기도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보통인데요. 네. 지금은 여기 돌이 없으면 백이 호구 치는 게 정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쌍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막는 수가 예, 선수라 여기는 뭐 이렇게 이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전처럼 이제 이렇게 이어서 바둑이 다 끝이 났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 바꿔치기와 이 바꿔치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네. 지금 10집에다가 공토까지 해서 한 20집 정도 예, 바꿔치기인데요. 여기는 지금 흙이 7집 날짜리가 100이 어떻습니까? 여기 100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10집 날짜리가 무너지면서 흙집이 많이 불어났죠.
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8집 예, 네. 정도 됐으니까요. 바꿔치기에서는 사실 백이 손해본 것은 없는데 네. 그 전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걸 공격하면서 이런 돈들이 선수로 들어가서요. 예. 지금 기세한데 약간은 흑이 리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 7단도 오늘 이 바둑은 제가 보기에 뭐 별로고 원어 없이 좋은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반만 남았는데요. 예, 종반을 감상하시죠. 이제는 뭐 큰 끝내기도 다 없어지고 예, 이제 종국만이 남아있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40 이 바둑은 초반에 좌상기 쪽이 요즘 최신형이 나왔죠? 예, 좌하기에서요. 좌하기요. 그리고 우하기 변화도 재미있었고요. 네. 20. 중앙전의 핵마법이 상당히 볼만했었습니다. 28. 20. 네, 거기도 두터운 곳입니다. 예. 20. 25. 네, 저것은 뭐 올렸죠? 시간 연장 책이고요. 예. 10. 지금 백이 사석으로 잡은 돌, 그러니까 백의 사석은 보이는데 흑의 사석은 보이질 않네요. 네. 패싸움이기 때문에 뭐 꽤 많을 네, 거죠. 또 사석이 있죠. 예. 중국식은 개가법이 좀 특이해서요. 네. 우리 같으면 사석은 상대방의 잡은 돌은 저렇게 그 바둑통에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상대방 집을 이 메우는 데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식은 이 상대방 잡힌 돌을 다시 돌려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상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돌의 숫자가 누가 더 많으냐를 가지고 그 우열을 따지는데 한 점은 두 집에 해당하죠. 네. 근데 아직도 조금 이제 설명이 쉽진 않습니다만은 중국식으로 개갈 하나, 우리식으로 개갈 하나 반집 경우에 따라서 반집 차이는 난다는 거죠. 예. 거의 뭐 같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창혁 구단이 뭐 중국 개가법을 몰라서 반집 쳤다는 얘기도 들려왔는데요. 네, 지금 대국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거의 뭐 다 네.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하기 쪽의 공방은 비슷한가요? 네. 서로 두 점을 잡고 뭐 때려내고 이렇게 됐는데 뭐, 별 손해는 뭐, 없었나요? 거기서는 비차에 큰 차이가 없었을 네. 겁니다.
25. 이제 뭐 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두 집 이상의 끝내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그 중국 바둑돌은 지금 보시기에도 자세히 보시면 감으로 느끼시겠지만 좀 납작하죠? 예. 그리고 한 면이 한 면은 약간 벌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납작한 쪽을 위로 하고 있으면 아직 생각 중이다. 네. 네. 그리고 납작한 쪽이 아래로 놓여 있으면 뒀다라는 의사 표시라고 한다는데요. 네. 네. 그러나 요즘 세계적인 공식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의사는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 바둑통도 네. 좀 특이하죠? 네, 예. 나무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우리로 말하면 왕골 비슷한 네, 아, 대나무 예, 대나무는 아닙니다만은 예. 네, 그런 뭐 화문석 비슷한 그런 유형의 유형으로 이제 엮어 만든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보통 대중적으로 중국에서 애용하고 있는 그런 바둑통입니다. 네. 바둑통 크기도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역시 이 중국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바둑판과 바둑돌마저도 바둑통마저도 전통의 이제 대중적인 예, 자기네 네. 예, 그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예, 좋은 일이죠. 네. 이제 공배를 교대로 메우고 네.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룰을 바꿔서 공배를 교대로 서로 메꾸게 돼 있죠. 한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그건 무관했었습니다. 예. 룰이 바뀐 것이 이제 중국 이제 국제적인 대회가 많다 보니까 중국 룰에 적응하기 위해서죠. 네. 중국에서는 일방적으로 혼자 공배를 메우면 집을 공짜로 주는 것이 돼가지고 승패가 바로 바뀌죠. 예, 지금 네, 지금 거의 다 도는데요. 네. 중국식 개가 룰은 어떻게 되는지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중국식 개가 계산 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예. 네, 이제 개가 장면이 나올 텐데요.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중국식으로 개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개가는 꼭 제3자가 하죠. 예. 근데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돌을 전부 뜯어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상대방의 이 잡은 포로를 물론 다 돌려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조은영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예, 마지막 개가 장면이 조금 혼동스러우셨을 것 네. 같기도 해요. 네, 원래 그
중국식 기가법은 예. 좀 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음창지를 하고 또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3자가 공정하게 해주는데 처음부터 모습을 보시지 않아서 약간 이제 헷갈린 면도 있으셨을 텐데 네. 다음에 한번 자세히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은현 구단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요. 뭐 다른 곳에는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3단이 격돌하게 되니까 네. 어쨌거나 한국 선수가 다 결승에 오르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